산에 사는 사람이 요건체인 저밖에 없는데. 코앞에 두고도 몰랐다. 사는 곳 어머니의 품이라는 정용회 자연인. 아버님 산소거든요. 잠깐 인사드리러 들렸어요. 아니 근데 되게 동안이시네요. 나이가 혹시? 아 올해 36 됐어요. 아니 그럼 형님이신데요? 아 좀 그렇죠. 좀 어려워요. 저보다 한 살 많죠. 네. 인사도 드렸으니까 약초나 좀 구경하러 가실래요 같이? 오늘도 속전속결 오자마자 약초 구경부터 시켜주겠다 나서는데요. 근데 어째 오르는 곳이? 아이고 아찔하다. 야 암벽 등반처럼 올라가야 돼요? 카메라를 잡아주시네요. 보시면 이걸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몰라서. 어이 어지러워요. 만나기 고생이 많다. 우린 그 느낌은 아니. 설마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? 이 정도는 돼야 운동이 좀 되죠. 네 발을 사용하잖아요. 두 발, 두 팔 그렇게 해서 좀 다녀야 좀 운동하는 것 같은 운동이 되지. 그래도 험해도 너무 험한 산. 천천히 좀 가요. 천천히 가는 게 들어갑니까 지금? 이제 어김없이 들려오는 한마디. 숨이 있긴 있어요? 발품을 많이 팔아야 나오죠. 쉽게 나오나요? 와. 잘 모르시는 거 아니죠? 그렇게 자연PD의 의심이 깊어갈 무렵 발견한 요 녀석. 자연인의 손이 바빠집니다. 네, 소나무 잔나비 걸상버섯이라고 하는데요. 속을 좀 편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대요. 그래서 예전부터 민간에서 많이 다려 먹었어요. 이게 지치예요. 오래 묵으면 그 효능이 산삼에 버금간다 하여 예로부터 신선히 먹는 약초라 불리던 지치. 이렇게 하면 붉은색이 묻어날 거예요. 이 붉은색에 약성이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씻을 때도 문질러 닦지 물에 안 씻어요. 몸이 냉한 사람 말고는 정말 몸에 좋은 약초예요. 여기 와보세요. 구석구석 보물을 숨겨둔 가을 산. 여기 하수인데 잎이 하트 모양으로 생겼죠. 이렇게. 그리고 예쁘네요. 보면은 싹 잎이 만나 있어요. 보통 잡초는 어슷나 있어요. 근데 얘는 꼭 같이 나요. 마디마디마다. 그래서 멀리서 봐도 얘는 찾기가 좀 쉬운 편이에요. 흰머리도 검게 할 만큼 약성이 뛰어나다 알려진 하수오. 땅속 깊이 숨겨진 수줍은 속살을 드러냅니다. 방금 캔 하수오 먹는 방법도 따로 있는데요. 원래 철이랑 상극이랍니다. 그래서 칼로는 깎으면 안 되고요. 대나무 칼이나 플라스틱 뭐 이런 걸로 손질을 해요. 하수 자체를 원래. 약초 도사가 따로 없는 자연인. 쌉싸름해서 갈증나고 이럴 때 괜찮아요.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? 그냥 조금 알아요. 조금. 그래도 약초 캔 지 6년째인데 좀 알만해죠. 이제 필요에 의해서 캤어요. 필요에 의해서. 산에 그냥 다니기 심심하니까 포켓 사전 들고 다니면서 보면서 공부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눈에도 있고. 사실 그에겐 산으로 들어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. 산이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니고 건강해지려고 시골을 들어왔죠. 밖에서 더 이상 어떻게 힘드니까 목발이나 지팡이 짚어야 다닐 정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날라다니죠. 아니, 전혀 안 느껴지는데요? 네, 많이 좋아졌어요. 산행을 많이 하고. 그래서 지금도 그냥 며칠에 한 번씩은 꼭 산을 다녀요. 그래야 몸이 좀 온전하게 유지가 되니까.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산. 절망의 순간 찾았던 산은 이제 그에게 전부가 되었습니다. 이것도 웬 배예요? 집에 가야죠. 집 가려면 또 배 타고 가야 돼요? 아, 이렇게 가면 좀 가까우니까. 산을 이고 강을 마주한 자연인의 집. 쪽배의 몸을 의지해 푸른 물결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보는데요. 눈 닿는 곳곳의 아름다운 풍광이 가슴으로 먼저 들어옵니다. 동강이
80리 되는데 그중에 한 30리쯤 되는 위치입니다. 백사장이 제일 넓고 모래가 부드러운 곳이 여기예요.